좋습니다. 오늘 주식 기초 강의 10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제가 삼성전자를 띄워놨습니다. 자, 신고가 가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지와 저항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지지라는 것은 어느 부위에 가게 되면 그 주가가 잘 밀리지 않으려는 현상을 지지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103만 원을 찍고, 이렇게 110만 원 근처, 108만 4천 원이죠. 여기 근처 가면 주가가 잘 밀리려 하지 않는, 지지권력이죠. 자, 그리고, 저항권력은 이렇게 보시면 150만 원권입니다. 여기에 가면 주가는 자꾸 밀리려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더 길게 놔보시도 이렇게 확연하게 표가 나죠. 자, 표시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이 부위에 가면 주가는 반등하려 하고, 자, 이 부위에 가면 주가는 반등하려 하고, 이 부위에 가면 주가는, 자, 밀리려고 하고, 자, 더 이상 가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선은 저항선, 이 선은 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은요, 그것을 돌파해버리거나,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이탈해버리면 그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면요. 자, 150만 원대가 저항대였어요, 삼성전자는. 그런데 이렇게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빠지려들지 않고 지지하려는 지지선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박스로 표시를 해보죠, 이번에는. 자, 수치는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을 잘 간파를 하시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상당히 주식 투자할 때 용이하거든요. 그럼 여기 부위를 또 한번 보시면요. 요렇게 저항을 좀 받았었죠. 170만 원대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는데, 자, 여기는 아까 돌파된 저항선이니까 지지를 받는다 그랬죠. 잠깐 깬 듯해서는 다시 지지받았고, 자, 여기 부위에서 계속 지지하려 하죠, 그죠? 그러나 여기 부위에서 단기 고점을 찍고 또 밀리고 이제 근처도 가지 못하고 하다가 저항을 받다가 여기서 또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 줘도 여기를 지지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뭐라고요? 그 지지와 저항선은 이탈이나 돌파를 해버리면 그 역할이 뒤바뀐다.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하던 이 저항선이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지지하려는 지지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돌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눌리고 다시 여기를 이제 근처도 오지 않고 강력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그 주가의 한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그것을 돌파해버리면 그 역할은 바뀌어버린다는 게 하나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탈되는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워낙 주가가 좋기 때문에 이탈은 다른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를 또 한번 보죠.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는 상당히 좀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이제 턴 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지와 저항은 또 이렇게
추세 선에서도 나오거든요. 아까는 횡선 가격대에 의한 지지저장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추세선으로도 지지저장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길게 보시면 자, 2003년 중반 정도부터의 하락 추세를 자, 여기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상당폭 상승을 하다가 왠지 모르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도 그렇고요. 자, 이게 하락하던 장기 추세선, 하락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 이렇게 또 저항선이 있죠. 자, 다음 저항은 여기가 예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현대차는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탈했던 지점을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 부위가 되겠네요. 자, 현대차가 보면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했잖아요, 이게. 근데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그 근처에 가면 자, 반등을 해도 밀리고 반등을 해도 밀리고 이런 식으로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돌파해 버렸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네 번 정도의 저항을 받았죠. 그죠? 이렇게 지지하던 선이 깨져 버리면 이렇게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대에 의한 지지와 저항선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추세선에 의해서 지지와 저항선을 나타냈죠. 이번에는 이평선, 이동평균선에 의한 지지저항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이렇게 단기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부터 모든 이평선을 다 정별로 돌려놓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쭉 추세 좋게 21선에 지지를 받다가 깨어지니까 21선 근처에 가니까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게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자, 저항의 역할을 한 거고요. 다행히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재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서나 이렇게 또 밀려버렸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121선 인근에 가면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는 더 추세 좋게 60일 인근에 가니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조정을 받다가도 60일 인근에 가니까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앞전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61선 정도 터치할 정도 그러면 이게 전고점 라인이 되거든요. 213만 4천원대 내지는 216만원대 이 사이 정도 조정받으면 접근해도 접근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금은 목표치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주 핵심은 이렇게 지지받던 가격이 깨어져 버리면 저항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저항받던 가격이 돌파되고 나면 지지를 받는다. 그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이평선이 이렇게 깨어지고 나면 21평선 깨어지고 나면 이렇게 반등했을 때 저항을 받는다. 다행히 돌파했으나 다시 대밀려 버리니까 이제 20일, 60일은 깨었으나 120일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
그 이후에 삼성전자 더욱더 추세 좋게 움직이면서 이제는 6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흐름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다음에 주식 투자하실 때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매매하시기가 참 용이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60일 인근 그리고 전고점 인근 이 라인까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도 매수를 하셔라.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다면 200만 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중간한 데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요런 데서 120일에 지지를 받고 상승했고 이런 데서 60일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의 모습이 보인다면 지지의 모습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양봉이 선다든지 이렇게 반등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게 지지의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이걸 강하게 음봉으로 깨어버린다든지 하면 여기 120일선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주식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